국가의 어떤 공직을 맡아보는 사람들은 위에서부터 밑에 이르기까지 뭐 꼭 누구라고 내가 지적할 수는 없는데 세상에 그게 뭐예요? 공직을 맡아보는 사람들이 큰 높은 자리에서 그것도 공직을 맡아보는 사람들이 예, 이게 보살은 고사하고 전부 아기 아수라 무슨 축생 뭐 그냥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것까지가 축생이요. 그 어떤 사람들은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 아주 피나는 희생을 하며 살았다. 동물의 왕국 보십시오. 자기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새끼들을 먹여 살리는가, 동물들. 거기까지는 자기 새끼 먹여 살리고 자기 새끼 호의호식하게 하는 것은 거기까지는 동물이요. 거기까지는. 그거 알아야 돼요. 자기 위한 건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새끼 먹여 살리고 자기 새끼 잘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거기까지가 동물이라고. 우리도 잘 알잖아요. 예를 들어서 새가 어디 가서 먹이를 잔뜩 물고 와. 그 자인들 배가 고픈 그 새가 넘기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넘기지 않고 물고 와가지고 새끼들 인데 가서 하나하나 다시 개어내가지고 먹이는 게 보잖아요, 우리가. 그보다 더 어떻게 희생합니까, 그보다. 조류도 하물며 그렇게 자기 새끼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거기까지는 동물이에요. 아무리 희생이 크다 하더라도 거기까지는 동물입니다. 보리심이 뭡니까? 이타심이에요, 보리. 예. 보리란 말 참 많이 쓰지 않습니까, 보리. 예. 그게 이제 남을 먼저 생각하는, 남을 이롭게 하는 것. 이게 보리심입니다. 무슨 지혜와 자비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그 자비심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자비심 해도 아직도 애매해요. 그냥 보리심 하면 더 애매하고 지혜와 자비라 해도 또 애매해. 이타심,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마음이 보리심이다. 그렇게 딱 못을 박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충만 보살 원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보살을 충만, 가득 채운 그런 원입니다. 불자야 보살 마하세 다시 설명으로서 이와 같이 회향하되 원근대 아소수 일체 불차례 원근대 내가 닦은 바 일체 불차례 이 세계에 제대 보살이 계실 충만하며 이 세상을 보살로 가득 채우자 이 말이요. 이 세상을 보살로 가득 채우자. 제대 보살 큰 보살 그냥 보살도 아니고 보살 마하사를 보살 마하사를 계실 충만하며 그 모든 보살이 체성이 진실하며 지혜가 통달하며 그 뭐 그냥 이름만 보살인 보살 많아요. 우리나라에 같이 보살 많은 나라가 없어. 절마다 그냥 보살 투성이니까 보살로 버글버글해요. 그런데 보살이 어째야 된다? 체성이 진실해야 돼. 지혜가 통달해야 돼. 선능 분별 일체 세계와 그 중생계 일체 세계와 그리고 중생 세계를 잘 분별해야 돼. 그게 보살이다. 뭐 큰 초하루나 뭐 관음제일 지장제일 때면 뭐 도량이 그저 넘쳐날 정도로 보살이 버글버글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그것도 좋은 현상이에요. 그리고 심히 법계와 그 허공계하며 법계와 허공계에 깊이 들어가야 돼. 진리의 세계 온 우주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어야 돼. 사리 우치하며 어리석음을 떠나야 돼. 우치를 떠나야 돼. 어리석음 투성이라 어리석음 인과의 이치라도 잘 알아가지고 내가 늘 그러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그 너무나도 당연하고 흔한 이치 명명백백한 이치인데도 자기 이해관계에 딱 그
맞닥뜨려 놓으면은 그 어디 가버리고 다른 콩을 심어놓고 팥이 나기를 기다리고 팥을 심어놓고 콩이 나기를 기다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 그게 어리석음 아닙니까? 그런 이치 모르는 거, 인과 이치 모르는 거, 연기의 법칙을 모르는 게 그게 어리석음입니다. 뭐 달리 길게 설명할 거 없어요. 그거 하나 딱 아주 집중적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돼야 그게 이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불법 정신을 그것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것으로 무장해가지고 그 무기는 어디서든지 가차없이 예, 그냥 융단 폭격을 해버려야 돼요. 가차없이. 상대가 좀 기분 나빠하더라도 귀에 거슬리지만은 양약이 되니까 귀에 거슬리지만 양약이 되니까 가차없이 인과의 법칙으로 폭격을 해버려야 된다. 내가 간혹 그런 소리 하죠. 그래야 뭐 깨우치는 바가 있습니다. 괜히 상대 그저 비위 맞추려고 그 적당히 그냥 넘어가고 그러면은 서로 손해예요. 서로. 살이 우치하며 성취 염불하며 염법 진실하며 법의 진실을 염하며 부처님 생각하는 것을 성취하며 성취를 이제 저 뒤에다 다음 줄 끝에다 새기는데 염불하며 염법 진실하여 불가사의하며 법이 진실해서 불가사의함을 염하며 생각하며 그렇게 하는 게 바르죠. 염성 무량하여 성이 무량함을 생각해서 복의 주변함을 무량해서 복의 주변함을 성취하며 그렇게 돼야 돼요. 염불, 염법, 염승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설명이 좀 조금씩 이제 붙었죠. 역염어사하며 요건 이제 또한 사를 생각한다 그랬어요. 요건 이제 삼보가 평등한 불법성 삼보를 생각했는데 삼보가 평등한 것 이게 사자는 평등입니다. 보통 이제 평정심 자비시사할 때는 이제 평정심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 사자가 참 좀 까다로운 해석이에요. 네, 까다로워 뜻이. 또 불일이 원만하며 법일이 원만하며 진리의 태양이 원만하며 지광 보조하여 지혜의 광명이 널리 비춰서 견 무소해하며 그 소견에 걸린 바가 없으며 참 보살 조건이 이렇게 까다롭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보살 조건이. 일단 뭐 보살이라고 불러놓고 봐야겠죠. 언젠가 이러한 조건을 그 성취해야겠죠. 이러한 조건에 충족되어야 되겠죠. 견해가 걸린 바가 없으며 종무득생하여 무득생 무득으로부터 나서 얻을 바 없는 이무소득으로부터 나서 생제 불법하며 모든 불법을 내며 아주 깊은 이치가 있어요. 또 위, 중, 승, 상, 선건지, 주 하며 여러 가지 수승하고 높은 수승하고 높은 아주 훌륭한 그런 선건의 주인이 되며 그래 보살은 이 세상에 보살이 가득 차야 된다. 그럼 보살의 조건은 뭐냐? 쭉 이제 설명한 거죠. 그런데 이제 아주 훌륭한 선근, 가장 훌륭한 선근, 가장 훌륭한 선근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발생 무상 보리지심하며 무상 보리의 마음을 내며 이거 이제 내가 보리심 이타심이라고 그랬습니다. 보리심의 마음을 내며 주 열애역하며 열애의 힘에 머문다 말이야. 열애의 힘에 머물며 치 살바야 하며 일체지에 나아가며 파제 마업하며 모든 마군의 업을 깨뜨리며 이 뭐
몰라서 마업을 짓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배우고 알아야 돼요. 그 불법을 널리 공부하는 게 참 그 중요합니다. 뭐 모르고 짓는 거 그 그건 참 어찌할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면은 아주 자기 딴에는 아주 성실하게 착하게 한다고 해도 그게 이제 마업이 되는 수가 있어요. 모든 마음을 깨뜨리며 정중생기 하며 중생세계를 청정하게 하며 심히 법성하여 법성에 깊이 들어가서 법성은 이제 법의 성품 이렇게도 말하고 법과 성 우리 법성원령 무의상 할 때 그건 이제 법은 현상이고 성은 본질입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모습들을 법이라고 한다면 성은 그 본질의 그 현상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상과 본질에 깊이 들어가서 영리 전도하고 전도를 뭘 영원히 떠나고 선근대원이 계실 불공이니 선근대원이 다 헛되지 않기를 해야 한다. 그게 이제 이 세상에 보살이 충만한 것까지는 좋은데 보살의 조건은 이러한 것이다. 여시보살이 충만기토하여 이러한 보살이 앞에서 든 그런 조건이 충족된 보살들이 그 국토에 충만해서 생여시처하며 이와 같은 곳에 태어나며 유여시더가야 이와 같은 덕이 있어서 상작불사하여 항상 가는 곳마다 불사를 지어서 덕불보리하며 부처님의 보리 깨달음을 얻으며 청정광명으로서 법계지하며 법계의 지혜를 갖추며 현신통력하여 신통힘을 갖춰서 일신이 충만 일체에 법계하며 일체에 법계 한몸이 가득하며 참 서가모니 부처님은 뭐 초기 불교는 단순하긴 하지만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위대성은 정말 충만 일체 법계입니다.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일신이 일체의 법계 충만하며 덕대지하여 큰 지혜를 얻어서 일체지 소행지경 일체지의 행할 바 경계에 들어간다. 평등과 차별을 다 빠짐없이 아는 그런 지혜 일체지의 소행 경계에 들어가며 선능분별 무량무변 법계 의구하며 한량없고 가위 없는 법계 구의. 이 환경이야말로 참 무량무변한 법계 구의죠. 진리의 세계. 진리를 가르친 구절과 뜻입니다. 그런데 잘 능히 분별해야 돼. 선능 분별해야 돼. 선능 분별하며. 또 일체 차례 계무 소차오대 일체 세계 어디에도 집착하는 바가 없대. 이능 보현 일체 불타며 능히 일체 불토를 널리 나타내며 심여 허공하여 무유 소유하되 마음이 허공과 같아서 의지하는 바가 없대, 없대. 이능 분별 일체 법계하며 능히 일체 법계를 잘 분별하며 선능 입출 불가사의 심심삼매하며 불가사의한 심심삼매에 잘 능히 들어가고 또 나오고 한 삼매 좋다고 빠져있으면 안 되고 또 나올 때는 나와야 되고 그래서 취 살바야 하야 일체지에 나아가서 재불찰을 주 재불찰하고 모든 불찰 부처님 세계에 머물고 덕 재불력하야 모든 부처님의 힘을 얻어서 계시 연설 아성지법 후대 아성지법을 계시해서 연설하되 이무 소외하며 두려운 바가 없으며 수순 삼세 제불 선근하고 삼세 제불의 선근을 수순하고 보조 일체 열의 법계하여 일체 열의 법계를 널리 비춰서 신릉 수지 일체 불법하며 일체 불법을 다 능히 받아가지며 아성지 모든 언어법을 알아서 선능 연출 불가사의 차별 음성 하며 불가사의한 차별 음성을 잘 연출해 이제 말도
이제 새로운 세대는 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뭐 세계가 그렇게 넓고 많은 줄 잘 몰랐죠. 옛날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지금은 알고 보니까 뭐 국가도 뭐 200여 개가 넘고 언어도 반드시 알아야 할 것도 뭐 몇 개 국어나 되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 이제 뭐 그런 이야기죠. 아성지 제언어법을 다 알아서 선능 연출 불가사의 차별 음성을 잘능히 연출하며 하는 게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보 무상 재불 무상 불자재지 위없는 부처님의 자제한 지위에 들어가서 시방 일체 세계에 널리 논일되 장애가 없으며 행어 무쟁 무소위법을 행해서 갈등도 없고 다툼도 없고 의지할 바 없는 그런 법을 행해서 무소 분별하여 분별한 바가 없어서 수습 정광 보리지심하며 보리심을 수습하고 정광하며 넓히고 넓혀서 득 선교지하여 선교지 아주 훌륭한 지혜를 얻어서 선지 구의하고 구절과 그 구절에 담긴 뜻을 잘 알고 이런 말 나오면 나는 늘 움츠러들고 죄송하고 그래요. 제대로 알고나 하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요. 선지 구의라 했으니까 지 혼자 뭐 도취해서 하는 거지 뭐 일단은 거기까지니까 일단은 거기까지고 좀 더 안목이 이제 열리면 또 이제 다른 아주 오묘한 뜻으로 또 설명할 수도 있겠죠. 선지 구의하고 능수 차지하여 능히 차례를 따라서 계시 연설이니 열어서 연설하나니 참 보살의 조건이 뭐 보살을 이 땅에 가득 채우는 거 충만 보살원 그래서 가득 채우는 게 1차적인 원이고 또 보살은 가능하면은 이러한 그 조건들을 다 충족한 그런 보살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저기서 원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또 원자가 또 나와요. 그나저나 그 이런 많고 많은 조건들 다 생략하고 인과 이치 하나 똑바로 알고 똑바로 실천하는 그런 그 보살만 이 세상에 가득해도 공직 사회가 인과만 믿는다면은 그렇게 그 참 험하게 돌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그 총림에는 그 자기 제자가 다른 절에 주지로 나간다든지 회상을 차린다든지 조실로 나간다든지 할 때 꼭 일러주는 말이 있어요. 인과를 아는 사람에게 소임을 맡겨라. 이제 방장이 있거나 조실이 있거나 그 밑에는 도사라고 해가지고 사찰을 그 감독하고 사찰을 운영하는 사람을 도사라 그래 총림에서는 본래 그래요. 그리고 그 이하 요즘 뭐 삼직을 넘어서 칠직이라고 하는데 또 원주니 별자니 도감이니 하는 그런 소임들 다 있지 않습니까? 한 열 가지 직책이 되는데 큰절에 보면은 그 모두가 인과를 아는 사람에게 맡겨라 그래놨어. 진식과 인을 알고 과를 아는 인과를 아는 사람에게 소임을 맡겨라. 인과 모르는 사람에게 고방 열쇠 맡겨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중 그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과도 모르는 사람에게 맡겨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과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그 불전함 열어서 돈 거두어라 그러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조사스님들이 벌써 그런 거 잘 아시고 지인식과 인과를 아는 사람에게 소임자를 둬라. 참 어렵죠. 그래서 이 모든 보살의 조건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인식과 인과 아는 사람, 인과 아는 사람이 돼야 그게 이제 제일 1차적인
보살이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알아도 이 세상이 얼마나 세상이 깨끗해지겠습니까? 사기 협잡은 뭐, 그냥 완전히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계시 연설이니 원, 영, 여시, 제대, 보살로 장엄 기국하고 이와 같은 보살로 그 나라를 장엄하고 다른 거 다 생략하고 인과 제대로 아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장엄하자 이 말입니다. 인과 아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장엄해. 특히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일수록 인구하는 사람으로 나라를 장엄해야 돼. 충만 분포하고 곳곳에 다 충만하고 곳곳에 다 널려 있고 보살들이 말이야. 수순 난조하여 하여튼 보살들 부처님들 참 욕심 많아. 이런 일이 전 세계에 가득 차기를 바라니 이게 이제 불보살들의 원력이자 욕심이고 그렇습니다. 참 좋은 욕심이죠. 충만 분포하고 수순 안주해서 훈수 극훈수하며 훈수하고 아주 훈습하고 닦으며 지극히 훈습하고 닦으며 순정 극순정하여 아주 순수하고 깨끗하고 지극히 순수하고 깨끗해서 이연 적연하여 편안하고 연적해서 편안하고 고요해서 한 불찰에 일체 방소를 따르고 한 불찰에서 한 방소를 따라서 계유 여시 이와 다 모두 이와 같이 무수 무량 무변 무등 무수, 불가수 불가칭 불가사 불가량 불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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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 보살이 주변 충만하며 이게 충만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도대체 벌써 이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이 두루두루 충만하며 여일방소의 한 방소와 같이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일체 방소도 전 세계에서도 역부여시하며 일단 우리나라에서 그런 보살이 가득 차고 또 전 세계에서 또 가득 차서 여일불찰하여 한 불찰과 같이 이 지구상과 같이 지구에 그렇게 되듯이 진허공 변법기 일체 불찰도 시력 여신 시력 여신이라 다 또한 이와 같이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